자, 혜원이 복화입니다. 저기 켜주세요. 아, 화면이 안 켜졌군요. 죄송합니다. 제목부터 나오는데요. 오케이, 제목은 The Doctor and the Teacher. The Doctor and the 어? Teacher. 소리를 꺼놨네. 잠시만요. 아이고, 하나 못 눌렀다. 에이. 바쁠 때 보면 실수. The doctor and the teacher. 오케이, 너 닥터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히죠. 여자라면 쉬죠. 더 티처도 마찬가지. 남자라면 히고 여자라면 쉬죠. 오케이. 가볼까요? Danny is a doctor. 그렇죠. Danny is a doctor. Danny is a doctor. 자, 사람 이름이 데니인 것 같은데,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남자 이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다음부터 데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으면, 데니라는 말 계속 할 필요 없이, 그 다음부터는 he를 대신 쓰면 될 거고요. 자, 이게, 데니가 직업이 뭔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어답터는 그러면 한 명의 의사란 뜻인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그렇죠. 누구? 누구랑 좀 달라요. 누구랑 비슷하기도 한데 좀 다른데요. 누구보다는 데니가 무엇이니? 그래서 데니의 직업을 묻고 싶으면 여기다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데니의 직업 묻는 거. 데니의 직업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is Danny? What is Danny? 그랬더니 he is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 a doctor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데니의 직업 묻기. What is Danny? What is Danny? 했더니 대답이 Danny is a doctor. That is a doctor. Danny is a doctor. 네, 근데 사람이 의사라고 해서 맨날 의사 일만 하는 건 아니겠죠.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죠. He's a fast dancer.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He is의 줄임말이고, He는 누구 대신 왔을까? Danny. 데니 대신 왔죠. 데니가 취미로 뭐 하는 것 같아요? 댄스. 춤을 추는 것 같죠. 근데 아주 빠르게 춤을 잘 추나 봐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어떤 무용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앞으로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어떤 춤꾼이니? What dancer is he? 그렇죠. 어떤 종류의 댄서인지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춤을 추는지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ncer is he? What dancer is he? 했더니 대답이 He's a fast dancer. 오케이. 이것처럼 이걸 응용할 수 있는데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하고 싶으면 What color?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What color is it? 이러면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이런 부분만 연습해서 좋겠어요. 무슨 책? What 그렇죠. 무슨 영화? Okay. movie?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동물? What animal?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를 바꿔놓으니까 종류를 묻는 게 되는 거네요. 네, 무슨 꽃 좋아해? 무슨 색 좋아해? 무슨 계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Tina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이 대답 듣고 싶어. 직업 묻기. What Tina? What이 앞으로 나가면서 모두 같이 가야지? What is Tina?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ina? What is Tina? 그랬더니 대답이 Tina is
teacher. 티나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그래서 티나 또 얘기할 일 있으면 티나를 계속 쓰면 귀찮으니까 티나 대신에 she. 그래서 she's a loud singer. She's a loud singer. She's a loud singer. She는 뭐 해주린 말이고 she is 해주린 말이고 she는 누구 대신 왔고 티나. 티나 대신 왔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떤 가수인지 물으면 되겠네. What singer? 그렇지. What singer? 그다음에 묻는 느낌? Is she? Is she? 묻는 말 내리고. 그는 그녀는 어떤 가수니? What singer is she? What singer is sh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inger is she? What singer is she? 했더니 대답이? She's a loud. She's a loud singer. Hey, 그래서 티나는 직업은 선생님인데 취미로 노래를 부르나 봐요. Hey, 그래서 he's a slow dancer. 그렇죠.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인가 봐요. He's a slow dancer. Hey, slow의 뜻은 느린이죠. 그럼 반대말은 빠른. 빠른이니까 영어로는 fast. 그렇죠. Fast. Fast하고 slow는 뜻은 반대고요. 근데 C는 똑같네요. 둘 다 무슨 C죠? 이런 C. 둘 다 어떤 C죠? 어떤 댄서? 느린 댄서. 어떤 댄서? 빠른 댄서. 그럼 어떤 C는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했다? 두 가지. 오케이. 뭐를 만드는 방법? 어떤 것. 오케이. 지금은 어떤 것 1번 방법이네요. 두 번째 방법은 뭐를 사용해서 비동사랑 합쳐서 뭐 만들기 어떻다 어떻다처럼 하다시처럼 바꿔쓰기. 오케이. 계속해서 He's a loud teacher. He's a loud teacher. He's a loud teacher. 오케이. loud는 계속 나오네. 목소리가 작은 영어로 가르쳐주기 싫은가 봐.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